이탈리아에서 마약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. 그리고 이 마약은 IS가 판매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탈리아 남부 레조 칼라브리아주에 있는 항구입니다.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찼는데요. 경찰과 세관이 컨테이너 중 하나를 뜯자 상자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상자 안에서 나온 건 트라마돌이란 마약이었습니다.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서 IS 조직원들이 전투를 앞두고 사용해온 마약류인데요. 이번에 적발된 양은 무려 2,400만 정으로 시가로 치면 약 650억 원어치입니다.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IS가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을 전 세계에서 계획한 테러 활동에 쓸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